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한국 시장도 흔들려서 이제 마음이 좀 괴로웠던 분들, 오늘 한한금융투자 전내훈 부장님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현재 주식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마 자세히 소개시켜주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잠깐 그 전에 제가 광고 요청이 와서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라이브 전해하는 백브리핑팀이 2022년 부동산 세미나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2020년 부동산 라이브 세미나인데요. 3프로의 2프로, 2프로 형님과 스마트 유튜브의 김학렬 소장님, 또 데이터도스의 김기원 대표님, 3명의 부동산 어벤져스가 전하는 2022년 집값 전망.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려운 내용일 것 같은데, 이제 백브리핑이 2022년 부동산 라이브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시기는 2022년 1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고요. 이번 세미나가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등대 역할을 해주리라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2프로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참여를 위한 구매 방법 및 자세한 안내 사항은 3프로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광고 여기까지 듣고요. 전내훈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 새해 네. 이 초반부터 부장님의 네. 첫 시간부터 네.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저 오늘 아침부터 진짜 전화 받고 일어났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제 마음을 좀 달래주시죠. 아, 네. 예, 예. 저도 웃고는 있지만 속은 예, 웃고 있지 못한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장우석 부사장님을 대신해서 예, 예. 제가 목요일마다 이제 이 시간을 맡게 됐는데 오늘은 보통 이제 장전 특징주 정도를 아마 이제 짚어주시고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오늘은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이럴 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밤이 사실 장 열리는 게 좀 두렵다라고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반등해 줘야 될 텐데 아 네. 못하면 좀 마음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 미국 보면 하루 오르면 그 다음날 아, 하루 빠지면 그 다음날 바로 반등도 나오고 네네.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어서 일단은 오늘은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이기도 하고 시점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예예. 예.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차분하게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수요일 아침마다 이제 모닝 브리핑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사실 자료인데 오늘 시점에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시장이 지금 많이 좀 이제 어제 처음으로 많이 흔들렸지만 네네. 제가 볼 때는 이 얼마 전에 2021년 12월 17일자 한 2주 정도 된 것 같거든요. 팩셋에서 2022년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내놓은 레포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왼쪽 레포트를 보면 여기 진한 검은 색깔이 12개월 EPS 주당 순이익의 추이고요. 그리고 위에 이 파란색이 S&P 500 인덱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최근에 계속 같이 우상향하면서 왔던 모습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1년 벌써 작년이 됐네요. 작년에는 코로나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기업이익이 거의 60% 가까이 증가하는 한 해여서 놀라운 랠리가 이어졌었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도 사실 웬만하면 좀 많이 올라갔었던 미국은 네네. 물론 뭐 종목별로 편차도 있긴 했었지만 네. 웬만해서는 수익이 많이 났었죠. 중간에 부장님 그 미국은이라고 얘기해서 가슴이 네. 살짝 아팠습니다. 아 네. 예. 아 그렇죠. 한국은 조금 어려웠는데 미국은 정말 좋았죠 작년에.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제 미국 주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국 주식을 이제 다 오르진 못해서 참 안타깝긴 한데 일단 현재 미국의 현황은 이랬었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뭐 지난 수요일에 그 시간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여기 자료에서도 이렇게 2020년에 드라마틱한 기업 실적에 올라갔던 부분은 다 알겠지만 네거티브 그 코비드-19의 부정적인 효과 이후에 기저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은 어떻게 될까? 예,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2021년에 이렇게 올라가고 올해 2022년은 뚝 떨어지네? 그게 아니라 여기 올라선 그 실적에서 올해 추가적으로 레버뉴 같은 경우는 7% 정도의 추가 상승이 있다라고 지금 팩셋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실적에서 여기서 7% 정도나 어닝 EPS 같은 경우는 5% 정도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둔화되거나 또는 숫자가 마이너스로 예상을 했다면
당연히 지금은 주가만 올라있고 EPS는 떨어질 게 예상되기 때문에 버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의 하락이 정당화됐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고 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이 여전히 올해도 좋게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이게 2021년의 EPS 예상 추이였고요. 그리고 2022년 이게 주당 EPS 순이익 추이입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일단 주당 순이익은 상승을 하는 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을 하고 뭐 테이퍼링을 하고 뭐 오미크론 이슈가 있고 해도 현재까지 물론 이건 예상치긴 합니다. 지나가봐야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건 현재 전문가들은 여러 예상을 봤을 때 실적 자체의 꺾임은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흔들리는 건 혹시 내 마음만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실적은 현재까지는 예, 괜찮은 수준이었고 올해도 좋을 거라고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제 이건 지수 전체적인 부분이 예,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건 예, 자, 아, 요거는 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어제 S&P 500 지수의 하락 부분이거든요. 네, 예,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EPS 예, 올해 2022년에는 주당 223불 정도의 예, 이익의 상승을 여전히 예상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추이가 꺾이지 않는다면 이대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주가가 밀린다면 이거는 또 추가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또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올해 앞으로 이제 포워드 12개월 예, PE 레이시오, 퍼 레이시오인데요. 섹터별로 보면은 현재 예, 경기 소비재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것도 지난주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31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마존하고 테슬라여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높아 보이는데 그 기업들을 제외한다면 예, 뭐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예측을 해보는데 IT도 뭐 27배에서 8배 부동산도 의외로 많이 올라있고 그런 상황인데 많이 최근에 상승률이 높다고 했었던 소재 쪽이나 금융 쪽이나 에너지 쪽이 여전히 PE로 치면 섹터 중에서는 아직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제대로 네. 못 올랐다 버는 돈에 비해서 네 예, 예. 그렇게 현재는 일단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많이 올랐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뭐 최근에 그 CNBC의 그 짐 크레이머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조금씩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올해 2022년에는 S&P 500 지수에서 어떤 섹터들이 과연 좋을까요? 라고 봤더니 일단 애널리스트들의 바이 홀드 셀 레이팅 비율을 봤어요. 그랬더니 에너지가 가장 매수 비율이 높은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그 에너지라 그러면은 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유 네. 기업들도 포함이 되고 뭐 태양광 네. 기업들도 포함이 되고 다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원유 쪽의 전통 강자인 네. 뭐 엑소모빌이나 뭐 슐럼버거나 뭐 필립스 66이나 그런 기업들이 아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쪽에 아마 친환경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섹터는 아닌데 작년에 저 에너지 섹터가 네. 저도 별로 뭐지 했는데 네. 가장 많이 오른 섹터 중에 하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올해도 기대가 네.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괴리가 우리나라 에너지주들은 또 많이 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엑소모빌이나 뭐 이런 이제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또 저점에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또 많이 올랐었고 근데 여기서 또 간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아 참 저도 지금 시점에서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네네. 어느 정도 올랐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진짜 올해 2022년을 예상을 해서 에너지도 담아야 되고 뭐 경기 소비재도 담아야 되고 정말 전통의 금융주들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보통 공식이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 좋습니다. 뭐 이런 네네. 건데 예대 마진 차이가 늘어 뭐 좋아지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퀘스천은 있는데 일단 이 팩셋의 자료에서는 저보다 더 나은 전문가들일 테니까 이분들은 이쪽 섹터가 여전히 좋다라고 보는 것 같고 현지의 애널리스트들도 바이콜 의견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쪽이. 이런 걸 좀 참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 확진되고 있는 거랑 시장하고는 약간 좀 저는 지금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실제 제가 방금 한번 들어가 봤더니 구글에 찾아보니까
뭐 뉴스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1일 확진자가 매일 엄청나게 지금 많잖아요. 네, 10만 또 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입원하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비드 확진자들 수도 지금 보시면 최근 7일 동안 와.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미국이. 역대 최대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만 봤을 때 예. 오프닝을 할 수 있나? 경기 민감주들이 정말 좋은 건가? 라는 퀘스천이 있는데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좋아요. 그러게요. 어제도 시장에서 보면 성장주들은 하락했지만 물론 어제 이제 전체 섹터가 다 내리긴 했는데 하루 전날 하락 때 보면은 성장주는 내렸고 민감주들은 그래도 많이 안 빠졌었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예, 예. 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도 혼동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제가 이 CNN에 뭐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백투노멀 인덱스라는 걸 쳐보시면 이렇게 쭉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하나만 지금 보여드리는데 미국에 지금 이미 예, 거의 정상화가 된 게 87%까지 올라와 있다. 물론 이게 최근에 92%까지 갔다가 약간 내려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소비가 살아나는 것들 세부 지표들을 보면은요 경제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소비도 늘어났고요. 저축률도 돌아서 저축률도 완전히 최저로 가고 있고요. 특히 신용카드 사용률이 계속 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입원자 수 늘어나는데 경기 재개는 또 나와서 소비는 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그러니까 오미크론 숫자는 네, 네. 확진자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많은 다른 지표들은 미국이 실제적으로 네. 경기가 네. 거의 다 돌아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네.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은 네. 경기가 돌아오니까 네.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맞아요. 거죠. 우리의 맞아요. 느낌과는 다르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는 언택트나 성장주들이 다시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왜 경기 민감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숫자는 나오지만 실제 네, 사람들은 계속 소비를 하고 있고 이미 미국 내에서 리오프닝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진자 수만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판단하면은 오판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예. 오늘 저희가 일부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고용 지표가 뭐 네. 어마무시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죠. 코로나가 저렇게 심하다는데 네. 뭐 서비스 고용이 네. 예상의 두 배가 넘게 나오고 뭐 60만, 80만 뭐 이렇게 나오던데 네. 뭐 오미크론이 그냥 네. 이제는 뭐 과거 코로나 델타하고 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얘기가 나와서 아시겠지만 사망률이 높지 않다, 뭐 치사율이 높지 않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벌써 이렇게 약간 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좀 강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작년 3, 4월에도 이랬었잖아요. 네네. 작년 3, 4월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2월 14일인가부터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ARKK ETF가 고점을 찍고 빠지면서 그때 금리가 오르고 민감주도 쭈르륵 올랐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때도 결국 가치주, 민감주 다 이제 빅테크 성장주 다 털고 글로 가야 된다 이랬었는데 그게 한 두세 달 가다가 말고 결국 다 빠지고 다시 성장주들이 올라갔었거든요. 실적이 확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리오프닝 주들이 단기적인 또 유행으로 끝날지 진짜 이게 완전히 로테이션이 바뀌는 건지 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이 추이를 지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확답을 뭐 저도 정확히 지켜봐 지나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을 조금 더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예, 요걸 아 요게 지금 같이 겹쳤는데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가 얼마 전에 예, 2022년엔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예상한다고 예, 본인이 강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에너지 예. 섹터가 저도 어디서 봤는데 2021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 50%가 올랐다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와, 언제 이렇게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정말 많이 하락했다가 그 가격이 올라온 것만큼 사실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많이 정말 최저까지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정상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말 그대로 기저로 올라왔던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가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모르겠는데 이 탐리라고 하는 분은 또 갈 수 있다. 에너지 섹터가 최고의 섹터가 될 거다. 네. 예, 예. 뭐 심지어 팽을 능가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또 이분의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올해 결국은 중요한 게 이거일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뭐 이제 계속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는데 어쨌건 EPS가 늘고 실적이 늘어도
예.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될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말 그대로 PER이 높고 꿈을 보고 이제 흔히 말하는 PDR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프라이스 드림 레이시오라 그래서 꿈을 보고 하는 주식들은 철저하게 이제 외면을 받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아, 그 가능성이 예. 있다는 거죠. 이게 예.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예. 너무 공식과 같아서 너무 뻔한 말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뭐 투자의 흐름을 보시면 거의 시장의 60-70%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리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장주나 테크 쪽을 뭐 줄이고 예, 민감이나 실적이 좋을 쪽에 아까 보셨던 뭐 머트리얼이나 에너지나 파이낸셜이나 경기 소비나 이쪽을 늘려라라고 해서 알아서 알고리즘 매매가 돌아가게 돼버리는 시점이 올 수 있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 꿈을 보고 갔던 기업들은 조금 더 힘들어지는 구간이 올 거고요. 옥석 가리기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그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갔었잖아요. 뭐 아닌 것도 있다고 하시면 이제 좀 마음 아플 수 있지만. 2020년에 그랬죠. 그렇죠. 예, 예. 20년에 그랬었고 21년에는 어쨌건 빅테크나 많이 아는 기업들 위주로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위주로 샀어도 꽤 괜찮은 수익률이 났었는데 올해도 이 기업들이 뭐 완전히 뭐 꺾입니다는 아닙니다만 점점 더 이익을 내기는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벌써부터 많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수록 그러면 더 어떻게 집중해야 될까? 결국은 실적 좋고 현금 흐름을 잘 갖고 있는 기업들로 어떻게든 가지고 가야 올해 2022년에는 좀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굉장히 뻔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한번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서는 대비를 하는 것과 그냥 보다가 인기 많은 주식이니까 오늘 사야지라고 사는 거는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인기 좋은 주식이야 그러면 그냥 따라타서 좀 한 10% 20% 이익 내고 바로 털고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었겠지만 올해는 정말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갑자기 팍 떴다가 빠지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금리 레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금리가 낮을 때는 정말 그런 막 기업들이 나왔었지만 올해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걸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자료에서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거든요. 아마 투자자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밸류에이션 얘기하잖아요. 지금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21배다. 10년 평균이 18.6배보다 높고 5년 평균이 뭐 18배보다도 높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상태였으면 미국 주식을 계속 못 사셨을 거고요. 그랬었을 텐데 지금도 21배라는 숫자에 사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기업은 7개일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예, 아마존, 뭐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페이스북 7개 기업이 대다수의 상승을 만들어냈고 이 친구들의 밸류에이션이 올랐고 그래서 21배인데 이 7개를 제외한 밸류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18배 이하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계산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보면 항상 시총에서 삼성전자 뺀 밸류를 보면 뭐 얼마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뭐 다 뻔한 얘기지만 무형자산의 시대인데 맨날 뭐 부동산 가치가 얼마? 현재 갖고 있는 현금 흐름이 얼마? 이걸 가지고 단순 PER 새겨서 21배니까 너무 비싸요. 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올해 환경이 되더라도 저는 예. 무형자산에 대한 밸류를 좀 그래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무형자산을 갖고 있지만 그 기업 자체가 현금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면 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빅테크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닷컴 버블하고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비교를 하세요. 실제 제 고객분들도 그러시고요. 뭐 닷컴 버블 때 막 엄청 막 난리 났었는데 결국은 꺼지고 막 이랬잖아. 근데 그때랑 지금의 차이는 빅테크들이 역대 최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늘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는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준이 긴축 스탠스를 하니까 무조건 다 빠진다. 뭐 실적이 좋은 거 무시하고 다 빠진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별로 그런 어떤 편차가 있겠지만 실적이 무너지거나 꺾이는 게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앞으로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예, 지속적으로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저는 저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얘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빅테크가 지금 갖고 있는 예, 현금이 무려 588빌리언이라고 합니다. 거의 제가 아까 산술해보니까 700조 원 가까이 되는 현금이더라고요. 이게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엑셀에 넣고 단순하게 곱하기 1200원 해봤거든요. 예, 틀리면 뭐 정정해달라고 밑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이 갖고 있는 현금들이 예, 예전에 버블, 닷컴 버블 때는 이 기업들이 그런 현금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냥 닷컴 찍으면 올라가고 이랬던 시점이라서 그때랑은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테크주들이 연 성장률이 20% 30%씩 나오고 있는데 마진율도 20, 30%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그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PR에 밸류를 주던 거를 뭐 할인을 할까 할증을 할까 맨날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예, 저는 그런 논란은 저는 사실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들은 계속 3개월마다 성장을 하는 걸 확인해 주고 있고 만약에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이 기업들 일하는데 훼손이 있을까요? 그냥 이 임직원들은 오늘도 출근해서 일을 할 거고요. 금리 인상을 연준이 하건 말건 예, 아마존의 임직원은 출근해서 똑같이 또 일을 하고 그냥 자신들이 일을 묵묵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예, 저는 예, 계속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보면 그냥 요건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예, 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전에 3천조 원을 돌파한 애플은 앞에서도 그 정인석 기사님이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영업이익률이 이 큰 기업이 여전히 25%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제조업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5%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진율이 36%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순이익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22%의 마진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도 예, 34% 정도의 마진율 예, 이 큰 기업의 예, 기업들이 마진율, 영업이익률을 계속 20에서 30%를 유지해온 게 벌써 몇 년째? 몇십 년째거든요. 근데 이 추이가 아직까지 꺾이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당장 실적들이 발표할 때마다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예 물론 뭐 5%입니다. 아시겠지만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마진은 안 남기고 고객들한테 다 만족도로 돌려주는 정책을 쓰니까 아마존 자체의 마진율은 작지만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의 영업이익률은 거의 30%가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그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의 영업이익이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70%까지 차지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과할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역대 최대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계속 이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들의 주가를 그동안 계속 지지를 해줬던 건 하방이 늘 단단했던 건 자사주 매입이 제가 알기로는 빅테크가 거의 빅테크가 아니라 빅테크를 포함한 S&P 500 기업들이 2021년 한 해에 썼던 자사주 매입이 거의 천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주주들의 어떤 주가 하락을 방어해주고 주주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한 게 거의 천조 가까운 돈을 썼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내년에 금리가 올라도 그 돈을 계속 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또 이사회를 통해서 향후 실적 발표 때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바뀐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또 하락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쉽게 바꾸진 않을 겁니다. 올해 애플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에 거의 100조 원을 가까이 썼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예, 물론 삼성전자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이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아 그래 내가 산 이 애플이라는 주식은 이 애플이 직접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게 되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내 주가의 하락을 방어를 해줄 거야 라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주식장으로는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리가 불안해서 예, 굉장히 힘드실 수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떨어졌을 때 그래 비중 확대를 내가 더 해보자 라는 어떤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냥 미국 주식 좋아요. 아 그래? 내가 잘한 애플 사야지? 한 5% 올랐네? 근데 갑자기 또 확 빠져서 10%가 빠져서 마이너스 5%인데 금리 올리고 긴축한다 그러면 또 폭락할 것 같고 막 무서워요. 그럼 또 확 팔아버리고 그러면 또 그날부터 또 다시 반등 나오고 이런 반복이 개인 투자들이 늘 겪으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미국 특히 테크나 큰 기업들은 어떤 이런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되게 뻔한 얘기거든요.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요. 근데 굉장히 지금 힘든 시점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자료에서 나오지만 이제 드디어 또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예,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 셋째 주 18일부터 항상 아시죠. 골드만삭스나 금융주를 스타트로 해서 실적 어닝 시즌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때 ASML도 있고 넷플릭스가 빅테크 중에 이제 예, 첫 실적 킥오프를 할 텐데 이때 이제 주로 빅테크들이 마지막 주나 이때쯤 많이 몰려서 실적을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번 실적도 좋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견조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 만약에 고 2, 3주 사이에 또 연준 긴축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흘러있다면 이때 기점으로 또 반등이 될 수 있는 어떤 또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최근에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 이건 뭐 나중에 3% 게시판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그림은 이거거든요. 예, 제가 너무 축하님 말씀드릴 기회를 안 드리고 너무 저 혼자 너무 아닙니다. 말을 예, 많이 예, 한 것 예. 같아요. 아닙니다. 스컬다시 레오놀드로 좀 그런 인간이 아 좋습니다. 지금 요즘 열심히, 네.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마지막 페이지 잠깐 읽고 있었는데 넘어갔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네. 예. 예, 그래서 일단 예,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모닝 브리핑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예. 자, 이게 2021년에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100개거든요. 영역별로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이죠. 가장 크게 보이는 것들이 역시나 빅테크들이에요. 뭐 뻔한 그림이겠지만 그리고 여기 삼성이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테크놀로지 쪽에서 삼성 여기 정도 보이고 보시면 이제 소비재도 있고 뭐 로지스틱스도 있고 컨슈머 예, 리테일 부분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 내가 예전에는 여기에 없는 작은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해보셨을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특정 기업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일단은 올해는 더더군다나 큰 기업들 예, 체력이 튼튼한 기업들 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성장률이나 실적이 계속 확인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갖고 있어야 금리가 뭐 올라가고 긴축을 하더라도 비가 쏟아져도 최대한 좀 버티고 예, 추후에 반등할 때도 가장 빠르게 올라주고 예,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 있는 기업들 내에서 좀 압축을 하면서 가시면 올해는 좀 더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올해 가장 혁신적이었던 2021년에 탑 50 기업이고요. 여기 있는 기업과 여기 있는 기업들이 사실 거의 다 겹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뭐 그 글로벌 IB들이 실적도 그 S&P 500 지수 밴드를 얘기하는 거 보면 여기서 5에서 10% 정도 더 올라간다고들 다 계속 전망을 하거든요. 물론 뭐 그 전망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를 이번 어닝 시즌 때 내가 투자한 기업을 확인을 하시면서 만약에 실적 훼손이 있다면 좀 걱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예, 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되 너무 내가 뻔히 다 아는 종목인데 이걸 또 사?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 기업들이 아니면 예,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외면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이런 기업들 위주로 압축을 하시면서 좀 많이 예, 어려우실 텐데 결국 주가는 기업 이익의 거울이잖아요. 뭐 금리도 올라가고 뭐 테이퍼링도 하고 뭐 자산 긴축도 QT도 한다고 하고 하지만 결국은 기업 이익이 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주식은 그 EPS에 맞춰서 다시 예, 회귀를 하고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니까 걱정은 되시겠지만 같이 저희 시장을 지켜보면서 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레오놀드 제가 열심히 집중해서 들고 있었고요. 약간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저를 클로즈업해서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저 말씀해 주시고 클로즈업 해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중하고 있었던 거고요. 저 부장님 생각해보면 작년에 네. 이 뭐 어떤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S&P나 아니면 나스닥 이런 주가들이 밀렸다가 네. 오를 때는 꼭 실적 시즌에 실적 밟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뭐 안 좋은 뉴스로 막 폭락하다가 네. 실적 발표했는데 가이던스 올라가고 뭐 네. 여전히 한 20% 성장했다 그러면은 네. 어머나 세상에 하고 다시 다 올려놓고 이게 작년에 사실은 반복이 네. 많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올해도 연초 이제 1월이니까 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네.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2주에서 3주 맞습니다. 정도 네. 그때 좀 그때를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좀 밀리더라도 사실은 정확한 저희들의 바람으로는 그때 꼭 올라야 되는
무조건 실적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때 실적이 좀 좋아지기를. 그렇죠. 네네. 예.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목요일 날에는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전내용 부장님과 그 레오널드를 하기로 저희가 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30분 과연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실지. 오늘은 이제 연초기 때문에 올해 시장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현재 빠지고 있는데 어느 기업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 주셨고요. 아마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더 좋은 내용으로 아마 우리랑 만나시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전내용 부장님이셨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내용 부장님이 오후 30분을 이제 3부를 채워주시니까, 야, 너무 편한 나머지, 예,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요. 하면서 보니까, 어느덧 30분이 지났네요. 정말 그 훌륭한 그 내용이 아니었나. 저로서는 참 편한, 아니, 무슨 소리야. 하여튼,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 글로벌 라이브 1부에서는 미래세축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오늘 미국 시장, 특히 FOMC에서 나왔던 어떤 강한 얘기들, 뭐 기준금리 3번, 4번 할 수 있다, 심지어 대체대표 축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미국 시장이 많이 밀렸다, 그리고 특히 나스닥이 충격을 많이 받았다, 올해 시작부터 어렵다라는 얘기를 일단 문을 열었고요. 2부에서는 바바리안 리서치 우리 정희석 이사님이 애플에 대해서 어떻게 관점을 가져야 되나, 우리가 애플이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아이폰 잘 팔린다면 매달릴 수 없으니까 그 이후로는 뭘 기대할 수 있는지, 특히 OS와 하드웨어,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올해도 애플이 좀 잘 갈 수 있을지, 한번 어떤 가을 간다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아마 알려주셨나 생각되고,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금융투자 전내훈 부장님, 매주 목요일날 앞으로 준비해 주실 우리 전내훈 월드 를 오늘 한 30분 동안 쭉 펼쳐주셨는데요. 뭐 마음을 굳게 다져야 될 시간이긴 합니다. 지금 좀 빠졌기 때문에 우리 레몬 부장님의 어떤 내용을 듣고 좀 마음을 안정시키고 실적 시즌에서 또 좋은 실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이익도 점프하고 주가도 점프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좀 심숭생숭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으로 1월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좀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심 3일이 되지 않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모든 일들이 쭉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글로벌 라이브와 3프로TV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 더욱 훌륭하고 더욱 재밌는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